네, 찌리박이의 대충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어, 그리고 제가 잡은 도다리, 보이시죠? 꽤 크죠? 이걸로 사시미를 떠보려고 합니다. 이거 두개다 제가 처음 사시미를 떠보는 거라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빠른 진행을 위해서 손질하는 모습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황어는 내장 손질을 깨끗이 안 하면 먹고 탈이 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특별히 깨끗하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씻어놨고요. 생각해보니까 요거 사시미 뜰 건데, 비닐을 손질 안 해도 될 뻔했네요. 일단 제가 횟집 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도 지금 조금 갈아놓기는 했는데, 잘안될 거예요. 그래갖고, 회 뜨는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멘트 없이, 한 2배속으로 영상을 돌려서 회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너덜너덜하죠? 제가 회잘 떴으면 횟집 사장했겠죠? 네, 제가 오늘 회 떠본 게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칼도 집에 있는 그냥 식칼이라 어마어마하게 안 들어요. 사시미 뜨실 때는 다른 거보다 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요거 잘라갖고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르기 전에 저기 키친타올에다가 수분을 조금 빼줘야지 돼요. 완성! 먹음직스럽죠? 아, 소주랑 같이 먹으면 아주 그냥 죽일 거예요. 아, 저도 맛보기가 약간 겁나네요. 고추장에 찍어서 한번 맛을 봐볼게요. 네. 초장은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고추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황어는 현지 분들은 이게 맛이 없다고 잡으면 그냥 버리시는데 얼마나 맛이 없는지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제가 괜한 짓을 한것 같아요. 황어는 잡으면 그냥 버리세요. 사람들이 왜 버리는지 알겠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네요. 회로 말고 예, 매운탕 끓여 드세요. 매운탕. 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도다리 고기가 컸는데 몇점 없네요. 제가 회를 잘못 떴나 봐요. 네,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역시. 네, 역시 비싼 이유가 있어요.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맛있어요. 아유, 정중한 잔 마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낚시하면 도다리만 잡으세요. 네, 이상 황어로 그리고 도다리로 사시미를 떠봤습니다. 네, 찌리박의 대충 요리 끝!
다음에 봐요. 안녕.